신약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2절 지난주와 말씀은 동일합니다. 377면에 있는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금년이 3.1 운동 100주년 되는 해였죠. 어제 우리 한인회 주최로 교회 짐에서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참에 독립선언문을 찬찬히 뜯어 보면서 한자 한자 읽어봤는데요. 참 그리 명문이다라는 생각을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의 초판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28 독립선언, 3월 1일 전에 19년 2월 8일에 이미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다듬어지고 발전이 되는데 28 독립선언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도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도, 심장부인 동경에서부터 거기에 유학으로 간 기독교 청년회가 기독청년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들고 심지어 거기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을 외치며 만세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거기서 잡혀가서 이제 귀국을 결정해 대부분의 리더들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조율하고 만나면서 민족 33인을 꾸리게 되는 거죠.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은 당시 동학에서 출발했던 천도교 그리고 두 분의 불교 한용운, 만의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두 분이 있었죠. 16분 중에 이제 저는 그 이름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았고 프로필도 기독교인들이니까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는 11분이 목사님이세요. 감리교가 아주 열정적으로 사회운동을 해서 그런지 8분의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3분. 그 장로교 목사님 중에는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아실 분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3월 1일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이 독립 선언은 그때 당시는 우리가 뭐 허리가 잘려 있지 않았으니까 전국 13도에 걸쳐서 이 만세 운동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폰이 있으니까 뭐 SNS로 번개하면 다 모이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 동원하는 아주 쉬운 시대에 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13도를 만세운동으로 뒤덮을 때 며칠이 걸린 줄 아십니까?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제주도 빼놓고 13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퍼즐을 마친 동네가 충청도입니다. 조금 말이 느려서 그런지.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건너가서 곧바로 한 22일쯤 되면은 제주도까지 만세 운동이 예, 뒤덮습니다. 뭔가 이 보면은 우리 한국민이 가진 대단한 어떤 열정,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을 떠나서 말이죠. 독립선언문을 보면서 제가 가장 뭐 한 문장을 꼽으라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상당히 기독교적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사는 게 익숙한데,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에 익숙한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바쁘다는 거죠. 이런 당당함과 의연함, 어떤 민족의 기상, 이런 것들이 독립 이 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뭐 바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우스꽝스럽기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오늘 편지를 쓴 베드로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말이죠.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젤롯당원들, 그래서 열심당원들로 실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가슴에 칼을, 단검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셀롯인 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과격적인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유대 독립이었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폭력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 그걸 소망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고 나서 베드로는 모든 걸 상실해버리죠. 기대감을, 배신감을 느끼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제자들 중 누구보다 독립을 주실 분으로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그를 다시금 부르시죠. 이제 그때는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안 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을 꿈꾸며 자신의 운명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까? 1세기 초대 교회 크리스찬들 안에는 정말 무엇으로도 진화할 수 없는 불타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독립도 아니었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산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전통적으로 전해온 하나의 정신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뜨거운 이 가슴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뜨거운 열망이 뭘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에요, 저는. 근데 진짜 막 젊은 피가 끓은 어떤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뭐 학번으로는, 대학 학번으로는 93학번인데,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 데모 세대의 마지막 세대. 그래서 이제 저도
진짜 신출내기로 처음 딱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들이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연설하는 선배의 그 메시지에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모여 그러면 모이죠. 무조건 모여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채 혈서 써 그러니까 막 손을 막 해서 막 피를 내서 혈서도 쓰고 가두 시위도 해보고 체류탄 맞아가면 막 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막 뜨거운 어떤 게 젊음의 어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뜨거움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뜨거움으로 싹 이렇게 치환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에 뜨거워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열정으로 돌아섰을 때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결국 그러다 잘못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요.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주님과 함께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 뒤에는 성도답게 살아본 그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위대한 여정인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 첫머리에 이 편지의 대상,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생각하면 바짝 마른 낙엽이 바람에 휘둥글듯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연상할 텐데, 한글 성경, 번역된 한글 성경에 나그네로 검색을 해보면 신구약 전체에 다 합하여 48번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그네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가 죽자 장례를 치루어야 되잖아요. 그는 나그네처럼 재산도 많았지만 어느 곳 하나 자기 성을 짓고 자기의 그 자랑스러운 어떤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땅 한평 갖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이 죽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땅을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사라를 장례를 치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들 요셉 덕에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섰어. 바로가 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할 때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최소한 자기 조상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려면 조상이 훌륭해야 하죠. 큰 성의 성주가 된다든지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예, 우리 조상은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똑같아요. 역대상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이들 이 이스라엘 전통에 맥을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나그네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나그네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말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조상은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조상 뿌리를 잘 따지시는 분들 중에 우리 조상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 사람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칭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그네의 길,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묶는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고한 이 도도한 이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스스로 매 역사마다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묶었기 때문이에요. 그 묶는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나그네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그네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길을 개척하여 살아와 성을 짓고 보란듯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따라왔더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운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믿어지시면 두 가지가 의미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 간 길이 아니에요. 앞서 선배들이 있었고 신앙의 유구한 전통 속에 그 나그네 인생길을 갔던 그들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면서 묶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개척하고 다듬고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나그네 길을 떠나는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되새겨보았다면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베드로의 권면, 특별히 나그네 여정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세 가지, 마치 필수품처럼 소개하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주보의 제목처럼 은혜, 거룩, 사랑입니다. 본문 13절 그러므로로 시작하며 등장하는 명령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번역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게 꼭 명령어로, 옆에 보면 영어 성경 번역도 그걸 명령어로 명령동사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헬라 원문은 분사입니다. 분사. 다시 말해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라다입니다. 바랄지어다. 이게 명령어입니다. 메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그네의 여정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그네의 여정을 떠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 없죠.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운명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최소한 상쇄시켜 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죠. 물질을 많이 저축을 한다든지, 인맥을 넓힌다든지,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려고 해요. 그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일단 땅 한 평이 없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같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라면서 두려움이 없는 뭔가의 기대감 속에 열정으로 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메시지는 이것을 말하며 연상하는 그 이스라엘, 마지막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날밤, 지금 도처에서 어둠이 깔려 죽음의 권세가 각 집을 드나들면서 통곡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눌러 앉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곧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내실 그 일을 소망하며 그의 은혜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이제 내 운명 그분께 있다.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대되는 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다라는 이 헬라어 엘피조는 여기서 엘피스 소망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하실 일이 소망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을 바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나그네 여정은 결코 근심 걱정의 길이 아니라 흥분되는 일입니다.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며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은 모호진 핍박의 칼바람을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이들에게 권면하는 명령의 이 권면 한 단어,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이제 인생 그분이 하실 테니 너희 할 일은 그분의 은혜만 바라라. 여러분의 인생이 자식 문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독립투사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현재와 장래의 근심과 염려로, 그 근심 염려가 집안을 뒤덮고 또 우리의 교회를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또 나아갈 것을 염려하며 한 걸음 떼기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15절 끝에 나오는 동사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동사가 여러분 뭐예요? 메인 동사는 마지막 단어 되라입니다. 되라. 두 번째로는 이 명령어는 되라. 다시 말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라. 그에 앞서 14절에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욕망, 사욕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 이 본받지 말라, 이것도 분사예요. 본받지 않으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되라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제 새벽 예배 때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두 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고백.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까지도 다 캐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실에 주의하라는 말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심지어 여러분의 표정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을 담아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을 흉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되라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내내거나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막 가슴에 품고 목소리가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 행동이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 하여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흔히들 여러분이 말씀할 때 이해할 때 구별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홀리니스 코드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홀리니스 코드의 본질은 깨끗함입니다.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깨끗함이고 숨겨지지 않는 그냥 그대로의 드러난 깨끗한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 성도들 앞에 조금 변장은 해도 하나님 앞에 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가리거나 꾸미거나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변장하고 그런 척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벌거숭이에 불과합니다. 요즘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 한 가지가 생겼는데 아주 소박한 소원, 그러나 참 이루기 어려운 소원, 곱게 늙고 싶다. 좀 다른 말로 잘 늙고 싶다. 예. 나이가 들어도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움이 우러나온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아, 저렇게 늙어야 되는구나.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구나. 아, 나는 어떻게 늙어야 되는가의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 하여 여러분 앞에 이 성의를 입고 서 있어서 거룩한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저의 거룩을 치장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는데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 중에 거짓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입니다. 펠로십,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거짓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요한이 꺼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둠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못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도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빛이시고 깨끗하고 가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습니다. 거룩하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17절에 또 하나의 명령어가 등장하는데요.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내라라는 명령어가 등장해요. 동사입니다. 지내라 이 말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는데 두려움으로 살으래요. 이 거룩과 지금 이 구절이 연결돼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 순간, 시, 공간, 여러분의 자리 어느 곳 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만의 공간에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폭력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공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포가 잘 먹혀요. 막 윽박지르면 곧바로 시정하고 행동을 바꿔요. 결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아빠, 엄마에게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를 느껴요. 진정한 교육은, 자녀 교육은,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안 믿었으니 죽여. 너 지금 나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친히 보여주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교육은 대상으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 복종. 아,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자발적 복종.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외심이죠. 존경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핍박에
칼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죠. 로마는 지금 뭐라 그래요? 폭력을 통해서 예수 믿지 마, 믿으면 죽여,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폭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무서워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끝부분에 나오죠. 사랑하라라는 명령어예요.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파오. 여러분, 나그네 인생, 성도의 신앙생활, 그 출발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했고 그 과정을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랑을 베드로는 세 번째 단어로 꼽았을까요? 그것은 나그네 여정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함께 걷는 나그네 동역자, 동지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 핍박받는 대상은 저 멀리에 있는 누구가 아니고 오늘, 어제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내 옆에 있었던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서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상처입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미워할 수가 없죠. 도리어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 모진 핍박의 순간을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앞에 베드로는 서로라고 붙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마음 맞는 몇 사람이 함께 모여 결정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정에 여러분의 동의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동행시키셨어요. 여러분이 동의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모아주신 거죠. 그리고 함께 걸어가라, 함께 나그네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대상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와 성품이 비슷하고 출신이 같아서 관심사가 동일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말합니다. 한번 몇 장 넘겨서 4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베드로전서 두 장만 넘겨보시면 돼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죄를 덮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제가 있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예요. 괴팍하다는 거예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 그게 덮어진답니다. 아까 요한일서를 소개해드렸는데 요한도 보면은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갖 핍박에 시달려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몰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망치와 이렇게 창을 들고 왔죠. 그러자 베드로가 엉겹결에 자기도 가지고 있었던 칼을 꺼내어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네가 이제부터 열망을 품고 꿈꿔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폭력으로 취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시 칼을 꽂아라.
실제 초대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어떤 에너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예수가 그리하셨듯이 사랑이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 있는 방법도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방법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방식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도, 옆에 계신 성도,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걷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난 부분을 덮어주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몰아내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동지로서 서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든든히 세우는 버팀목과도 같아요. 은혜, 거룩,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 단어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바라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거룩한 자가 되며 서로 사랑하여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 나그네 여정 곱게 늙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좀 오래된 찬양, 예전에도 한번 부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네.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소날지라도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십시다. 은혜를 바라시고요, 거룩을 꼭 여러분 말과 행실과 생각에 담으시고 표정에 담으시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지체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나그네 길에 그것만 필요합니다. 다른 여러분 세상 욕망 가지고 가면 무거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것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죠. 그것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믿음으로밖에 그 은혜를 바라고
거룩하게 사랑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부활절을 향하여 가는 그것도 하나의 작은 축소된 나그네 여정일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거룩한 삶이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또 실력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며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 세상 근심, 걱정으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인도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의 교회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그네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의 운명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묻고 함께 하실 인도하실 하나님께 묶으며 우리 인생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